out that there's a military, you know, connections betwee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Syria. So I certainly think it's plausible tha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providing some assistance. This is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has had concerns about for quite some time. That North Korea, especially as North Korea becomes more desperate, that they look for different, creative, and horrific ways to try to make money to fund their criminal regime. Well, I think maximum pressure is working. The sanctions are biting.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even more intense than. I don't really see North Korea interested in denuclearization right now. So, yes, I think the exercises might complicate. 뉴스 탑10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조건은 비핵화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내전 중에 있는 시리아에 화학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자와 이 부품 이들을 제공한 정황이 유엔 감시단에 포착이 됐습니다. 신정수 차장. 네. 미국 언론들이 이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 유엔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과 시리아가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을 수 있다. 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는 보고서가 공개가 됐고요. 비교적 진보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통해서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리아 정권, 아사드 정권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일단 세습 정권이고요. 그리고 민간인들, 반군 진영에 있는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 화학무기 같은 것들도 마구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화학미술, 화학무기와 관련한 어떤 그 자원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들을 북한이 지원했다라는 네.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북한과 어떻게 보면 약간 중립적인 국가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실이라면 분노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리아의 기술자 그리고 부품, 물자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화학무기와 미사일을 만들도록 북한이 도왔다. 그러면 북한은 그에 대한 상대급부로 돈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거기서 얻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죠. 가까이는 이제 중국에 무연탄이나 철광석을 수출해서 돈을 외화를 벌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번 이제 뉴욕타임즈가 밝힌 것이 최근 6년간 미사일 부품 등 이제 40여 건을 금수 품목을 이제 시리아에 수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리아도 역시 북한과 같이 재래식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 대량 살상 무기인 화학무기가 전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 분야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는 공고한 후방이 있어야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시리아로서는 자체적으로 거의 게릴라 전에 가까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건 없고 그리고 북한은 그런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를 시장을 파고들어서 무슨 이제 달러를 버는 겁니다. 시리아가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라고 신정수 차장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어느 정도 친한 겁니까? 원래 시리아와 북한은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적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좀 유사성,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북한은 이제 이라크, 이란 뭐 이런 테러 국가들과 거의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라크도 이란도 리비아도 다 변하고 비핵화로 가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거의 6, 7년간은 지금 시리아와 북한이 특히 이제 화학무기 분야에서는 긴밀한 연관성,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하고 시리아 관계는 60, 70년대부터 중동에다가 그 북한이 조종사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네. 물론 저 이스라엘과 이집트 전쟁에는 직접 그 조종사들이 가서 전투를 직접 했고요. 네. 시리아의 공군 조종사를 60, 70년대부터 이렇게 키워왔고 그다음에 82년도에 시리아하고 레바논 전쟁이 벌어집니다. 네. 그때는 직접 참전했었습니다. 네. 참전했었고 그 정도는 사이가 좋기 때문에 네. 현재도 시리아하고 2007년도에 영변 오메가 도원전하고 똑같은 거를 시리아에 만들었다가 네. 이스라엘이 폭격해서 그걸 붙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과 시리아 간에는 화학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 관련해서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쭉 들어보면 최근에 친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시리아와 북한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렇다면 하필 미국은 왜 이 시점에
그 시리아와 북한의 밀접한 관계를 왜 갑자기 지금 문제 삼는 걸까요? 이게 2003년도 네. 미국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공격할 때와 저는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때 후세인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이 명분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뭘 했냐면은 첫 번째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쿠르드족 학살이라든지 이런 인권 문제를 들고 나면서 후세인 정권이 비도덕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후세인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네. 그 다음에 했던 게 후세인 정권의 WMD 즉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네. 쿠르드족에게 후세인 정권이 살인가스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후세인 정권은 이것은 인류 문명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악의 축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그로부터 한 달 여 정도 비난을 퍼부은 후에 공격을 바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올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 초에 탈북자 불러서 연수 교서를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펜스 부통령 역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그제 이런 발표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똑같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와 똑같이 인권 문제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즉 공격하는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시리아라고 한다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순항 미사일을 그대로 발사해버린 바로 그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신경 대표가 얘기했듯이 현재 바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네. 화학 무기를 자꾸 얘기를 꺼내고 네. 뭐 탈북자하고 면담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추적하기 위한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 내부에도 이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고 미 의회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작업 자체가 바로 그런 그 전쟁 분위기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네. 움직임이라고 이제 보입니다. 아. 자,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요,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언급하면서 미국뿐만이 아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도 동의한 사항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condition is denuclearization. Our policy has not changed. We have talked about this policy since day one of this administration, and that's maximum pressure. But it's als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Let me remind you, it's something that China agrees with. It's something that South Korea and Japan agree with. It's something that Russia agrees with, along with many other countrie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stand firmly behind that. China has really done more probably than they've ever done because of my relationship.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Russia is sending in what China is taking out. But I think they want to see it come to an end also. I think everybody does. 자, 미국이 지금 새삼 다시 시리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문제 삼는 것. 자, 이게 명분 쌓기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남아있는 북미 대화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악재가 될 수 있고 그 지난번에 우리가 펜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김여정 일행을 뭐 눈길도 주지 않았었고 그랬었죠. 또 이방카 트럼프가 와서도 전혀 그 김영철 일행을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아마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네. 미국이 이렇게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그 굉장히 낮다 생각이 되고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북미 대화를 자꾸 하라고 종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아마도 탐색적 대화를 낮은 단계에서 낮은 네. 급에서 몇 차례 이렇게 만나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라고 이렇게 그 미국의 의지를 전달하는 그런 회담을 몇 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 여부를 놓고 아주 강하게 충돌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심정 차장, 왜 어떻게 충돌한 거였죠? 네. 일단 그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태성 북한 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 없다. 우리는 끄떡 없고 그 핵무력 완성을 위해서 거의 다 왔다. 그리고 그렇게 제재해봐야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네. 대해서 미국의 우드 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랑곳 없이 계속 대북 제재를 할 것이고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처럼 해상 차단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이 사실은 우리는 포기 안 한다 이런 식의 벼랑 끝 전술을 지금 한 25년간 계속해왔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이 일관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자 북한 측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U.S. should aware that sanction and pressure will never threaten DPRK and never work. 북미 대화가 좀 가능한 징조가 보였으면 하는데 글쎄요. 지금 북한과 미국 전혀 그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핵 보유국 지위를 얻으려고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90년대 중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면서 북한이 현재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핵으로 무장했는데 현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하면 김정은 독단으로 안 되고 당대회를 개최하든가 하다못해 당 중앙이 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핵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북한이 핵실험을 여섯 번 했는데 핵실험 한 번 할 때마다 북한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핵보유국이 됐다 이렇게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북한이 무너진다면은 핵을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혀 지금 내부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내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군축회의 미 대사가 지난 2월 6일에 이런 말을 했었죠. May now be only months away from the capabil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armed ballistic missile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changed. The regime continues work on it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What I would call charm offensive, frankly, is fooling no one.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점점 압박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지금 이 시점엔 정말 선택의 폭이 완전히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김여정, 김영남, 김영철 내려온 것도 이제 한태성 대사는 저렇게 허풍을 떨고 있지만 사실 북한은 그 압박의 지금 위험도에 지금 끝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제 그 대사의 말처럼 북한이 뭐 당장 미 아메리카 대륙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과장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제사회의 제재 또 2단계 거칠은 제재가 들어오면 북한은 손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걸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이 반발하는 하는 것이지 뭐 한태성 대사 말처럼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